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이에요. 현재 지금 카메라 뒤가 조금 기스가 나가지고 잘안 찍혀서요. 이렇게 지금, 구도를 바꿔서 한번 찍어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코노 제가 파종한 거, 그러니까 작년 10월 14일 날 파종했고요. 지금이 1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립토스 코노를 파종했었고요. 지금 요렇게 보이시나요? 3개월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조금 컸어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요거 그때 제가 코노랑 립토스에 빠져서 이제 씨앗을 이렇게 사고, 립토스는 이렇게 직접 큰 애들을 3만원어치 사고 씨앗을 3만원어치 사서 심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파종 한게 너무 오래 걸린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자라나는 게 꼬물꼬물 귀여운데 너무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큰 애들을 잘 키우냐? 큰 애들은 지금 물을 주지 말래서 물을 안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약간 죽어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속상한 거 지금. 새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식물등에다가 키우고 있는데 얘가 점점 매가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속상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샀을 때보다 얘가 조금 힘이 없어 보여요. 얘네들은 물을 한번 하면 살짝 줬는데 요거는 쭈글쭈글해지는 게 얘도 뿌리는 내리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립토스가 해를 많이 봐야 돼가지고 그런지 저희 집에서는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딱 요렇게 해가지고 만 원에 제가 샀어요. 1, 2, 3, 4, 5, 6, 7, 7개의 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녹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건지지는 않고 있는데 다른 애들 이렇게 만져보면은 짱짱한 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죽었습니다. 얘네들도 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달만 버티면 봄이니까 봄까지 이렇게 물안 주고 이렇게 생명만 이렇게 살려놓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뿌리가 이렇게 내렸는지 좀 튼튼하거든요. 만약에 립토스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해가 쨍쨍하신 분은 사시고요. 지금은 이게 리토스의 80~90%가 수분이라서 얼어서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얘는 그냥 한 5도 이하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마세요. 제가 키우는 걸로 보시면서 대리 만족하세요, 이거. 둘, 넷, 여섯, 일곱. 요것도 이제 만원 이렇게 넘치네요, 요게. 이게. 한 개, 아까 여섯 개였잖아요. 한 개를 여기다 빼놨는데, 물을 못 먹어서 제가 빼놓으면서, 이제 뿌리 못 내는 거는 물 반응이 안 돼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조금씩 뿌려주면서 이게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좀 상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르면서 썩는 것 같아요. 진짜 아쉽네요. 이렇게 물을 줘도 쭈글쭈글하고 이게 퍼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죽을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지금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가 세 번째로 죽는 거네요. 아이고. 립토스가 이제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생긴 게, 귀엽고, 따글따글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씨앗도 뿌려보고,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잘 크지를 못하고 속상하게 이렇게 되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씨앗 심으시는 분, 립토스나 코노 이제 파종하실 분은요, 요거를 참고하세요. 3개월 되면 요만큼 큽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씨앗을 3만원 뿌려가지고만 1000잎인가 2000잎인가 하여튼 뿌렸는데, 지금 요렇게 해도 부족하고 온도도 잘 맞지 않았나 봐요. 저는 완전 빠글빠글이 안 되고 따글따글도 아니고 뭔가 뜨문뜨문 이렇게 비실비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나마도 좀 거의 녹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제가 주면서 하나 둘씩 사라져 가고 있네요. 속상하네요.
속상합니다. 그래도 뭐 꼬물꼬물 이렇게 자라는 애들 지켜보는 재미는 있어요. 요거 보면서 아, 꽃씨를 한번 파종해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씨앗을 심어 보실 분들은요, 씨앗을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큰 아이들을 사세요. 큰 아이들이 이제 꽃이 피어요. 아니면 여기 이제 씨앗 박힌 것도 좀 팔거든요. 이제 농장에서는 저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씨앗 박힌 아이나 큰 아이를 한두 개 이제 사셔가지고 거기서 씨앗을 채취하셔가지고 이렇게 뿌려보세요. 그냥 씨앗을 사서 이렇게 파종하니까 조금 약간 비용적인 면에서 저는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진작 알았다라면 씨앗 달린 애나 씨앗이 이제 생길 때쯤에 애를 사가지고 파종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3만원은 지금 아니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의 3만원은 지금 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모두 화이팅! 제가 그래도 얘네들을 따글따글 키우면 재테크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재테크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식물로 재테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하시는 분은 씨앗 이렇게 해가지고 파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그분들은 짱입니다. 근데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요. 립토스 3주차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